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 셀트 주주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3월 3일 오늘 셀트리온 리포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를 지난번에 36만 4천 원을 냈었는데 오늘은 39만 원을 냈네요. 내용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이제 레케로나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야. 레케로나주 유럽 EMA의 롤링 리뷰 개시. 어쩌죠? 이 보고서 끝나고 나서 국가별 개별 심사도 들어갔습니다. 레케로나주 글로벌 진출의 시사점 해갖고서 1월 13일 셀트리온은 레케로나주의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효능에 대한 의구심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주가는 발표 전 대비 18.5% 하락했다. 이 하락한 주범은 선민정 연구원 당신입니다. 효능에 대한 의구심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신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레케로나주가 시판된다면 셀트리온은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월 말 미국 정부는 일라이릴리사가 개발한 COVID-19 항체일 칵테일 치료제 10만 도주를 2억 1천만 달러에 구매했다. 도주당 2,100달러, 한화 약 235만원에 구매한 것이다. 옵션 계약으로 11월 25일까지 약 110만 도주를 추가로 구매, 올해 일라이 릴리 COVID-19 치료제 매출만으로 25.2억 달러, 한화 약 2조 8,280억 원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환자 수가 많고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면 레케로나주의 매출은 기존 바이오시밀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가 예상된다. 선민정 연구원 이제서야 알았나요?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가 예상된다는 걸? 우리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참 프로라는 애널리스트가 이제서야 알게 됐죠? 셀트리온사가 4분기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어닝 쇼크한 실적을 시연한 이유 중 하나로 바로 레케로나주 생산에 의한 것이다. 어닝슈크 실적은 당신이 말하는 어닝슈크고요. 컨센서스는 당신이 높게 잡고 실적이 안 나오면 어닝슈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올해 150에서 300만 명분으로 가격이 대략 일라이 릴리의 40% 수준. 이거는 왜 40% 수준이라고 했습니까? 선연구원. 1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면 올해 레케로나주 매출은 1.5조에서 3조 원이라는 기존 셀트리온의 연간 매출액에 맞먹는 규모로 추정될 수 있다. 이익 또한 자체 개발에서 생산한 신약이라는 점에서 50%의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조 원 가까이 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며 백신 개발로 향후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해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논란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선연구원. 그러나 독감 백신이 존재한다고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안 팔리는 것은 아니다.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감염병 환자들을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치료제는 필요하다. 레케로나주에 대한 10.6조 원의 가치를 부여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를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은 레케로나주가 가치를 부여 셀트리온에 대해 저점 매수해야 할 시점이다. 이 선민정 연구원 리포트 중에서 여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치료제 회사명을 한번 보시죠. 길리어드, 일라이 릴리, 리제네런, 셀트리온. 길리어드야 뭐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으니까 논외로 치고요. 일라이 릴리가 EMA 롤링 리뷰 개시를 2월 4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리제네런은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6일날 승인이 맞았습니다. 셀트리온은 2월 24일날 롤링 리뷰를 개시했으니까 한 달 안에 난다고 하면 3월 23일 전후가 되겠네요. 그쵸? 저는 이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표3 미국 정부가 구매한 항체 치료제 규모를 한번 보시죠. 일라이 릴리가 30만 도스, 65만 도스, 50만 도스 해서 총 20억 불 계약을 해서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리제네런은 30억 불, 30만 명분, 그리고 125만 도즈를 계약을 해서 총 30억 불을 2021년 상반기까지 인도 예정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3600원은 40% 가격을 예상을 했는데 1인당 2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150만 명분 200만 원씩 따지면 미니멈 3조입니다.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 예상. 거기에 멀티플을 얼마를 줄까요? 산민정연구원처럼 코스피 평균 퍼 12에서 13을 적용해야 될까요? 각자 생각하는 멀티플을 곱해보시면 셀트리온의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셀트리온의 뉴스도 그렇고, 셀트리온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그렇고, 우리들 진성 주주들보다 항상 한 발짝, 산민정연구원은 서너 발짝 늦습니다. 각자만의 회사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